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일단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물의 진화 과정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전자 알고리즘은 최적화 탐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최적화 탐색 기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이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생물의 진화 과정을 모방함으로써 건색값에 가까운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키워드는 어쨌든 생물의 진화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최적화 탐색 기법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했느냐? 미시건 대학교의 존 홀랜드 박사가 1975년도에 전역 최적화 기법의 하나로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답안지에 아마 이존 홀랜드 같은 내용들을 써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거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을 써주는 것도 뭐 상당히 이제 좀 답안에 대한 느낌을 좀 새롭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것 같고요. 유전자 알고리즘의 처리 프로세스는 아마 이 그림은 서브노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유전자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즉, population 개체군에서 선택과 교배, 그 다음에 돌연 변이를 통해서 이제 대치,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면 하나의 개체가 될 것이고, 또그 개체에서 일부 유전자를 선택을 하고 또 교배를 하고 돌연변이가 되고 대치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때 이제 적합도 함수, 피트니스 펑션, 적합도 함수를 통해서 적합도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 그 유전자가 대치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사이클을 돈다는 점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굳이 그림은 기억 안 하더라도 이 흐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의 전체 구성 요소를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연산 환경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나눠보니까, 연산 환경에 4개 정도 있을 것 같고, 알고리즘에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 환경은 결국 유전자 알고리즘 프로세스가 흘러가게끔 하는 그 기반 요소를 말합니다. 저 기반 요소가 연산 환경이라고 저는 그룹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돌아가는 이제 알고리즘 4개를 또 다시 제가 구성 요소에 넣습니다. 그래서 총 구성 요소가 8개 될 것이고, 한 구성 요소당 두 줄씩 하면 이제 16줄에 타이틀까지, 헤드라인까지 19줄. 그러면 우리가 22줄에서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이 답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의 핵심, 값이라고 봐야죠. 이 지금 보이는 구성 요소가요. 연산 환경에는 개체군, 유전자형, 그리고 세대 적합도 함수, 이 4개가 있습니다. 개체는 결국은 입력값의 집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개체를 표현할 때는 이진 인코딩이나 밸류 인코딩, 트리 인코딩과 같은 기법을 이용합니다. 유전자형은 개체군의 유전자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진 스트링이나 또는 상수 스트링, 실수 스트링과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세대는 유전자들의 생성과 소멸 주기, 그 사이클을 우리는 세대라고 표현하고요. 선택, 교배, 돌연변이, 대치를 한 사이클이라고 1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면 세대가 이제 제너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합도 함수는 피트니스 펑션이라고 그러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결국은 적합도 함수가 있다는 것은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반드시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각 개체가 주어진 문제에 얼마나 적합할지를 평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선택, 교배, 돌연변이, 대치 4개가 있고, 선택은 염색체를 선택하는, 그 다음에 교배 연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교배는 교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문은 크로스오버고요. 부모 유전자를 혼합하는 현상을 하고 이때는 단순 교배, 이층 교배, 균등 교배, 사이클 교배와 같은 다양한 교배 방법을 씁니다. 즉 유전자를 서로 혼합 섞는 거죠.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몇 개의 비트를 선택한 후 비트값을 즉 몇 개의 비트를 0.5에서 1% 정도 수준으로 비트를 바꿔버립니다. 바꾸어서 강제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치환, 즉 대치, 연산 결과 도출된 해집단을 기존의 나쁜 유전자, 나쁘다고 판단된 내가 목표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에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쁜 유전자를 바꾸는 연산이 대치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염색체를 선택하고 교배하고 그 다음에 비트를 바꾸는 돌연변을 시키고 바꾸고 그래서 계속 파지티브하게 부모 세대의 우수한 연산자는 계속 유전시키고 나쁜 유전자만 이제 대치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 거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용도는 보면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배치를 탐색하는 거고 생산 시스템에서 최적의 이제 어떤 생산 최적화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NP 완전 문제 이게 이제 원래는 PNP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NP 완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이 NP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풀 때 그 속에 있는 해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yes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답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한 모범 답안이 객관식처럼 모범 답안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유추해서 아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NP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외판후 문제, 해밀턴 경로 문제, 그래프 색칠 문제. 해밀턴 경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쓰는 경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점을 통과해서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해밀턴 경로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을 많이 쓴다. 수고하셨습니다.